이 질문을 받으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찬송가가 꽤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는 찬송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법 가난했고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서 교회 다니는 걸 꽤 좋아했어요. 교회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따뜻이 품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녁 예배도 다녔거든요. 어린아이가 혼자서. 근데 우리 집이 학교 마당 그 아카시아 숲속에 있었어요. 학교가 꽤 컸는데 이게 보름달이 뜬 날도 무서운데 운동장을 지나다니는 게 금은밤에 걸리면 아주 진짜 무서워요. 근데 운동장 건너는 것도 무섭고 정말 무서운 건 그 달걀 귀신 나오는 학교 화장실 그 통과하고 또 아카시아 숲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소리 나고 하면 그 뭐 정말 등골이 어색하거든요. 그래도 그게 무서운데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더 좋아서. 근데 그 하도 무서우니까 내가 찬송가를 부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아직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가 부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아이가 부를 찬송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찬송이 좋아서 1절부터 4절까지 고래고래 서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제 찬송가 부르고 지나다녔어요. 그리고 뭐 이제 다 잊어버렸지. 다 컸고.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꽤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방진 얘기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나는 흙수저도 못돼. 그렇게 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아주 실패한 사람이 되거나 그랬을 텐데 내 인생이 꽤 잘 풀렸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 갑자기 그 찬송가 부르던 생각이 뜬금없이 나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아이처럼 나를 도와주소서. 뭐 위로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주여 위로하소서. 그게 어린아이하고 맞는 가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찬송을 부르실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알았다 알았다. 찬송가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대로 됐구나. 내가 갈 길을 몰랐는데 아이처럼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정말 슬프고 고단한 인생 살았는데 정말 찬송가대로 됐네. 그거 깨달았을 때 이렇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얘기하면 일본으로 떠오르는 찬송가는 이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거는 나한테 간증이 있는 찬송이죠. 찬송가가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뜻도 모르고 부르는 찬송을 기도로 받아주셔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좋네.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그 찬송 참 좋아요. 근데 4절까지 있는데 1절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정말 길이 막막했거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사나. 그걸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그것도 내 마음에 있었고.
3절은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그 내가 아이니까. 근데 4절은 마음이 심히 슬프니 뭐 안 슬펐으니까 그건 뭐 그냥 불렀고. 그러니까 그 찬송 중에 1, 2, 3절은 내 그때 어린 아이지만 그 나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찬송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찬송을 깊이 부를 수 있으면 난 그런 신비주의자는 아니고 그 별로 관심 없는 일이지만 난 병도 낫겠다 싶더라고. 병도 낫고 미움도 사라지고 자기 상처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되고 그래서 무슨 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